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걸 이슈는 골프 관련된 패션입니다. 계속해서 뭐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 뭐 골프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골프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변화점이 생기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골프재단 조사에 따르면은 21년도에 들어서 골프 경험자가 전년 대비 6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은 워낙 골프의 종주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인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해서 뭐 최근에 올해 들면서 작년 하반기 들면서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하락하면서 골프 인구가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많이 품고 있는데 여전히 데이터상으로는 골프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 중요한 포인트가 오프코스, 국내에서 표현하기에는 실내 골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실내를 오프코스, 실외를 인코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프코스에 대한 경험자 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처럼 이 실내 골프에 대한 부분들을 스포츠 게임뿐만이 아니라 사교 모임의 장소로 하면서 펍과 함께 형성된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골프 문화를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골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관련 업종 주목해야 한다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볼까요? 네, 뭐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당연히 국내에서는 골프존이라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국내에서 실내 골프에 있어서 독보적인 지위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기존의 골프 시뮬레이터 기기인 투비전 플러스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제품과 달리 비전 센서 성능을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플레이트가 5개로 5개로 분할이 되어서 더욱 디테일한 경사 구현이나 현실감을 높이면서 이러한 것들이 기기들에 대한 교체 수요를 일으키고 있고 기존 가맹점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교체가 되면서 한 번에 또 한 번 장비 교체 수요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국내 시장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골프존도 해외 시장 진출을 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현재 해외 진출해 있는 국가로는 주요국으로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이 있는데 지금 해외 진출로 인해 그러한 부분들이 작년 3분기부터 실적적으로 성장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골프존 소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인지도를 높이면서 계속해서 미국에도 분점을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나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도 특히 베트남 쪽에도 높은 온도 때문에 실내 골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동남아 쪽으로도 높은 진출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23년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본다라면 예상이익이 올해 23년도의 매출액 7,600억, 영업이익이 2,0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시가총액이 약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형격히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면서 실적 대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총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골프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내수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해외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